전철에서 내리는 많은 인파. 오늘이 무슨 날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미 일상노트 장돌 선생은 오늘 양평 오일장을 찾았습니다. 아, 오늘이 바로 38장인 양평 오일장이군요. 북적대는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양평 장날입니다. 양평 오일장은 양평역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땅콩 머금은 어떻게 팔아요? 아, 이건 뭔가요? 아주 오래된 책도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청개구리 실화의 유래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은 양평의 바위섬 떠드렁산 이야기죠. 조선 중기 이괄의 난을 일으킨 무신 이괄은 아버지인 이육이 시키는 일이라면 반대로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유언을 머리를 산 방향으로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이괄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유언대로 묻어드려 아버지가 용으로 승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거 두려. 네, 달래. 육수전. 엄나무순. 날아가져야 되나. 이게 이제 두려. 아주 예술적으로 넣으시네 그냥. 이쁘게 해주는 건 맛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비 오는 날 와가지고 하나 더 내려왔어요. 저건 한 장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만 원씩 받아요. 이게 둘비 벌써 들어갈 때가 됐어요. 나 패가지고. 아, 벌써 그때 그렇게 됐나? 왜? 그래야 만 원씩이에요. 들어. 어, 이거 옛날 이거 안줄에 얼마에? 만 원이야. 오일장이 빨리 돼. 어둠 주세요. 네, 야생 거니까. 아유, 하다 들고 치들어가지고 어제 한번 내가 눈 숨겼어. 한해 징이 풀고 다니고 여기
언니 이거 사주면 먹을라나? 무섭지 않아? 얼마씩 해 이거 한 마리? 2,000원이요. 예, 양평시장은 전통시장 중에서도 240년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2014년부터는 이 시장의 명칭이 정확히 양평의 물맑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공모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이름이죠. 오래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서요? 예. 여기서 1년 했죠. 1년? 그렇게 오래된 적이 나요? 딴 데서 하셨나? 예. 이 집 어때요? 맛있어요. 저는 날마다 와요. 장날 때마다. 애기들이 장... 좋아해가지고. 아, 장마다 오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 네, 이 집이 그 아주 잘하는 것 같아, 깔끔하게 보니까. 기름도 엄청 좋잖아요. 네. 예. 뭐 사러 왔어? 돈가스? 네. 돈가스 좋아해? 네. 오케이. 아이고 말도 이쁘. 너는 왜 대본이 왜 도망가? 야외 테라스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이게 순한 맛이고 매콤한 맛 많은 맛이거든요. 아 예. 이게 순한 맛. 이제 골라서 먹을 수 있겠네 그냥. 예? 네네네 가능한데. 이게 다 쌀이쌀로 만들어가지고 들어. 네. 여기 옛날 통닭도 있고. 이게 매콤한 거고 이게 순한 거예요. 반반도 가능하셔요. 프라이드도 있고. 자, 13,000원입니다. 13,000원이요?
이거 작은 거를 이거로 요만 이걸로 이걸로 닭강정 하나씩 드시고 가세요. 닭강정 하나씩 시켜보고 가세요. 매콤한 맛, 쓴한 맛, 맛은 맛 끊어 있어요. 개인 방송 하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 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그래도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국산 마늘 갈아서 꿀 넣어가지고 만든 소스에다가 마늘 닭강정 만들 거예요. 아. 대한민국에 이 맛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아, 그러지. 마늘 소스. 다른 데, 단양이나 뭐 어디, 제천 이런 데 마늘 유명한데 그 마늘 강정이면 편 쓸어서 여기다 땅콩 뿌리듯이 편 쓸어서 몇 개 올리는 게 마늘 강정인데 네. 우리 소스 자체가 마늘 소스예요. 아, 예. 국산 마늘. 지금 이게 마늘 소스구나,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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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건 반반씩. 네. 아. 네, 어서오세요. 닭강정 하나씩 시켜보고 가세요. 매콤한 맛, 쌈 맛, 마늘 맛 사이즈 맛있어요. 진짜 먹고 싶네, 이거. 아, 이거 마늘이에요, 전부 다? 네, 다 마늘이에요. 이건 마늘 플레이크. 그, 어, 마늘 플레이크까지. 네, 활용 점점이네. 네, 아이고. 배고 가세요. 이 편집을로야 잘 익고 골고루 먹기도 좋고 찢어지기도 좋고. 전문가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아. 예? 아, 그러면 88년도 장사했는데. 그때는 생닭을 잡았어요, 진짜. 그 당시는. 예, 예. 잡아서 배달 안 해주고. 제가 58인데, 19살 때서 그 자리. 이렇게 돼야지, 이 친구. 미국 할 거 아니에요, 여기. 1984년도부터. 네, 이곳 양평 물맑은 시장은 시끌벅적한 정겨운 시장의 그 기운을 제가 한 몸에 다 그 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에 오면 이렇게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것 같고요. 기운이 솟습니다. 이게 뭐 모찌도 진짜 크긴 크네 이게. 네. 네? 거기 안에 견과류가 들어 있어 갖고요. 아, 엄청 맛있어요. 아, 그래요? 완전 그 닭 국물 안에 견과류. 이거 얼마예요? 3,000원. 3,000원 제가 드려요? 네.
양평이라는 지명은 예전에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되면서 양근군의 양자와 지평군의 그 양자를 한자씩 따서 양평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기? 네, 국내산 무항생제 돼지고기로 만들었습니다. 4장에 10,000원씩이에요? 4장에 다 익은 거고요. 전자레인지 1분만 데우시면 돼요. 이거 저기 돼지고기예요? 네, 돼지고기예요. 한 번 드려볼까요? 오늘은 1분만. 그러니까요. 한 번에 왜 이렇게 딱딱 못 맞추냐 그래서 아직 생활의 단위 나가기에는 부끄러움이 많다. 아니 왜 한 번에 그걸 딱딱 못 맞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아직 생활의 단위 나가기에는 부끄럽습니다. 한 1년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떡갈비 보면 술안주 생각이 나요. 아, 술안주도 너무 좋죠. 그렇죠. 지금 굽고 있는 게 매콤한 건데요. 어 그래? 네. 이거 술안주로 아주 맛이 좋아요. 충주에 본점이 있어요? 저희 자리, 저희가 가게? 아니요. 충주에는 저희는 장터만 돌아다니는데요. 네. 여기는 안녕하세요. 저희가 빈자리가 생겨서 오늘 하루 임시로 온 거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원래는 충주에 있어요. 충주 5일장에. 충주? 네. 거기가 엄청 크다고 그러던데. 충주 시장도 크고 장터도 크고. 그러니까. 아, 다 익은 거예요. 전자레인지 1분만 데우시면 돼요. 8장. 8장 2만 원 한대.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계좌번호죠? 4장이 네, 10,000원씩이에요. 아, 그럼요. 네, 70개. 그럼 이거 방금 나온 거라서 구멍 좀 뚫을게요. 아까 그 양평시장 초입에 보니까 낚싯대를 파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곳은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물길을 이용한 교통의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양으로 가는 그런 그 물품들이 이곳 양평나루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장이 그 서기 시작을 했고 양평 물맑은 시장은 농산물 경기 3대 장이자 아주 오랜 역사를 그 자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로 가서 양근군의 그 갈산면에서 열린 5일장인 갈산장이 그 토대가 되는 그러한 시장이죠. 이곳 양평의 또 하나의 그 자랑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아주 맑은 물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양평 물맑은 시장 뭐 이렇게 명칭을 이제 그 바꾼 것 같습니다. 치즈구이에요. 임실 치즈구이. 아 그래요? 예예. 예. 장날에 다른 데는 많지 흔하진 않더라고요. 네. 치즈를 구워서 먹는다고? 예 그렇죠. 임실 치즈에서 예. 이렇게 구워 먹게끔 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꼬치를 이게 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아. 도 한 통에 만원에 치즈 아이스크림은 이게 뭔가요? 임실 치즈가 되게 브랜드화 돼 있어서 거기서 나온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그래서 훨씬 유제품이 고급진 맛이 나요. 제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는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하겐다즈나 나트루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진 맛입니다. 훨씬 좋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흔하게 있는 그렇죠. 예, 임실 뭐, 치즈 핫도그, 이건 양평 연잎 핫도그라고 해서 연잎이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건강 기능성이 향상된 그런 핫도그가 되고요. 네. 아이스크림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네. 이거보다도 두 종류가 더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것들 위주로만 네, 어서 오세요. 얼마예요? 네, 2,900원씩이에요. 이건 얼어 있어요. 네, 알아요. 상관 없어요? 네. 아니면 녹은 것도 있어요. 일부러 시원한 거 먹어요. 아, 그럼 훨씬 나아요. 하나 드릴까요? 네. 비닐에 넣어 드려요? 네. 물에 흘려서? 네. 잘 흔들어 드세요. 여름에 잘 팔리겠다. 예. 네, 치즈 맛있어요. 많이들 사가세요. 네? 8,000원 드리면 되지? 자, 확인하세요. 제가 장갑을 줘서. 제가 근데 이거 하나만 네? 따라 먹게. 종이컵이 버스완 임실에 치즈구이 있어요. 양평 시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다양한 임실 치즈, 유산균 풍부한 요구르트, 각종 치즈 종류 있어요. 버스완 임실 치즈구이.